어디에서 뜰까 뭐 이런 거 걱정들 아니에요. 우리 도현 씨 얼마 전에 공유 씨하고 방송하고 우리 여자 대기실에 난리가 났잖아. 도현아 공유는 진짜 잘생겼었대요. 잘생겼다고 한마디 우리 여자 개그맨들 어떻게 공유 잘생겼다 어떻게 이러면서 어떤 개그맨이 한 명이 뭐라 그래. 야 근데 너 공유가 사귀자면 사귈 거야? 이런 얘기들 해. 여자 대기실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. 그 뭐라 그래 그냥 얘기하면 된다. 잠깐만 그러니까 공유야 아니면은 일반인인데 공유처럼 생긴 거야? 아 연예인 공유? 집착해 안 해? 아 집착? 아 씨 공유가 집착해서 좀 그런데 뭐 결혼 아니니까 연애 정도는 이런 걱정도 한단 말이야. 예전에 우리가 4년 전쯤에 우리 나래 세찬이 한참 좋아할 때 그때 우리가 여자 대기실에서 뭐라 그랬어? 야 근데 나래야 너 세찬이 좋아하는데 세찬이가 그만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야?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? 그런 얘기를 우리 한단 말이야.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. 우리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. 어? 이 오빠도 여기다가 이제 뭐 막 쓰더라고. 나는 아이디어를 내나 했더니 이 오빠 요즘 고민이 허영지 나 좋아하는 것 같지? 이 고민을 말이야. 왜 무슨 말이야? 했더니 순위 발표할 때 자기를 계속 보는 것 같대. 네가 시간이 되면 가서 한번 물어봐 달래. 영지야 나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. 그 SNS 인스타에다가 좋아요를 누른다고 왜 눌러준 거야 좋아요를? 그냥 있어가지고 눌러준 건데 왜 좋아하냐고. 근데 그것도 모르고 김철민 씨는 회의 시간에 허영지 씨나 이게 이름 점을 심지어 나 1퍼 나왔어. 1퍼 나왔어. 1퍼는 처음 봤어. 이거 왜 그런 거야? 영지 씨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 괜히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영지 씨 한마디 해. 어? 뭐야? 이런 거 제일 싫어. 아니 뭐 비록 뭐 가만 있어! 잘한다. 지금 뭐 비록 1%지만 나머지 99%는 내 노력으로 채워줄게. 날 좋아해.